출발 증시어당 오늘 이슈 분석은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닥 지수가 880선 넘었어요. 네. 그죠? 880선에 이제 좀 안착하고 고점 넘어서 새로운 가격대로 가려나 싶은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분위기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주 안정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수 잘 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뭐 조금 전에 수상인 팀장이 여전히 좀 미국 이야기, 니콜라 이야기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이게 펀더멘털이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지금의 장이 많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어제 장을 마치고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코스닥 1000포인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는데 네. 그만큼 지금 지수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세계 1위입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코로나가 정점을 이뤘던 제가 코스닥 지수의 최근 10년 월봉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하단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한 게 420포인트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3월 말에 코로나로 급락했던 포인트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880선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종가 기준으로는 그 27개월 만에 최고가로 안착을 했고요. 근데 이 88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닥이 역대 최고치가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930포인트. 이게 이제 2017년 연말인데요. 그때와 지금이 조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7년도 연말을 조금만 3년 전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억을 되돌려 보죠. 그 당시 시장의 어떤 중심에는 바로 셀트리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뭐 디지털 뉴딜, 빅케이 뉴딜 지수 이런 것처럼 정부 주도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부흥을 좀 일으켰던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그 거품이 한 2년 정도 이상 갔었는데 지금 딱 그때와 약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도저히 유동성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월봉 차트에서 보면 물론 이제 오늘 증시는 또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는 조심스럽게나마 뭐 930이라는 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코스닥의 급등세가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 네.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가 뭐 상장하자마자 코스닥 시가총액 네. 5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지금 예상 가격 아마 상한가 들어올 건데요. 네. 어제 기준으로 이제 예 뭐 공모가 24,000원이 시초가에 48,000원 그리고 이제 상한가 62,400원에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4조 5천억 바로 5위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예. 입성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제가 가상으로 매겨봤는데 SK바이오팜이 사실 상한가 3번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약에 카카오게임즈가 다시 상한가 8만 원대를 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제가 단순 계산해보니까 RTO자는 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3위까지 가고요. 예. 또 만약에 SK바이오팜처럼 월요일에도 상한가를 치게 되면은 예. 시즌까지 넘버버립니다. 와.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그 지수 편입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가 나중에 뭐 만약에 버블이 빠진다고 해도 제 생각할 때는 쉽게 10위권 밑으로 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중평균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을 하니까 뭐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또 카카오 게임즈가 상단 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겠습니다. 지수 일단은 뭐 가장 높았던 가격대까지 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이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풀려 있는 가운데 갈 곳을 찾는 돈들이 이렇게 새롭게 공급되는 것들에 네. 또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그래도 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의 코스닥의 강세 930포인트 대까지 열어두고 보시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건들을 좀 뜯어볼까요? 딱 하나예요, 사실은. 예, 나스닥이 신고가로 가고 한국 증시도 강한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와이드하게 표현하면 연준이 지금 향후 2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부분 밤새 ECB 통화정책 케이스도 지금 제로금리를 거의 동결을 했죠. 동결 하는 부분 쉽게 말해서 글로벌 전반으로 돈이 넘치는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 정시 또는 우리가 좀 돌려 말할 때 뭐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제 와이드한 표현이니까
조금 더 좁혀서 표현하면 환율을 보시면 그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환율을 보시면은 이제 한국 증시가 지금 코스닥이 세계 1위니까 그 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강하다는 거는 또 좋은 거겠죠. 달러 가치는 약한 거고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강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썸썸이에 대해서 여유가 생긴다는 어떻게 보면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어제 기준으로 1184원. 그러니까 최근 계속 한 3개월 연속 이 1200원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 보면 대만도 최근에 보면 대만 달러도 상당히 약합니다. 29.27 정도 나오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 또 중국 위안화까지 전부 다 제가 이머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달러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 통화는 상당히 다 강한 거죠. 근데 달러가 워낙 약한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5차 보양책도 계속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연준의 정책 자체가 달러 강세를 일으킨 거고 달러 강세, 아, 약세를 일으킨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 통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 트리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약간은 달러가 93 정도에서 하반 경기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수준은 계속 통화가 강한데, 통화가 관점에서 증시 유동성을 해석하는 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간간히 매일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간간히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지금 93점 초반에 있는데 만약에 94, 95로 넘어가면 이미 시장은 빠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화 관점에서 계속 달러의 항박을 보는 것은 좋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는 원화가 급격하게 1200원대로 튀지 않는 이상 예. 뭐 상당히 좀 우리나라만의 디커플링 장은 연동됐다. 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최근에 코스닥의 상승세를 또 얘기할 때는 네.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라고 하죠. 동학개미들의 계속된 꾸준한 순매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뭐 10조 원 넘게 매수를 했다고요? 네. 이제 그 정치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개인, 외국인, 기관, 합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코스피는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한 50% 전후 됩니다. 근데 코스닥은 한 85%가 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개인들이 핸들링 하는 장이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제가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어제 기준까지 쭉 누적을 매겨봤는데, 네. 물론 이제 이게 3월 이후에 들어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연간으로 이렇게 시기월로 분석을 해보면 무려 11조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말이죠. 근데 보통 시가총액으로 단순 산술 평균을 하게 되면 코스닥 전체 시장 캐파가 코스피의 대략 6분의 1, 7분의 1입니다. 예.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11조라는 숫자에 만약에 곱하기 6을 하면 그렇죠. 쉽게 말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외국인이 뭐 코스피에서 지금 올해 25조 정도를 팔았는데 그걸 요구를 해서 내면 60조를 산 거예요, 개인이. 그러네요. 네, 엄청난 거고, 지금 제가 우측에 조금 영문 차트를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네. 저기 코스닥 지수와 개인 순매수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물론 이게 언제 버블이 생기고 언제 꺼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네. 이 개인 투자가의 코스닥을 늘리는 계속된다고 본다면, 네, 수급적인 면에서는 뭐 외국인이 주식을 팔든, 기관이 팔든, 중간중간에 뭐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아마 개인들의 코스닥 사랑은 쭉 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게 집중된 흐름인지를 보는 것도 앞으로의 전략을 짜는 데 있어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록적으로 네. 샀던 개인들 코스닥에서 주로 어떤 것들 위주로 대응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9월 어제 기준으로 제가 11조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똑같은 시계열을 봤습니다.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누적으로요. 금액 기준과 봤더니 이런 데이터는 잘 안 보는 데이터인데 그냥 우연히 봤어요. 네. 보니까 그냥 금액으로 말씀드리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큽니다. 8조에 8조. 이게 이제 순매수로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8조입니까? 8천억입니까? 100만, 1000만, 8천억이군요. 예, 그러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8천억 원. 그리고 제넥신, 메디톡스, 시젠, 네고캠바이오.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다 바이오죠.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서서 휴젤, 그리고 SG생명과학, 그리고 뭐 HLB, 솔브레인 홀딩스. 저기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엔지킴 생명과 그 이런 종목들에 많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뭐 올해 접어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가장 핫했던 게 또 5G이기 때문에 네. 또 5G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KMW 같은 경우도 거의 1000억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흘리면 안 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 CJN 2000억 산 거 이런 건 다 오케이. 근데 CJ E&M 같은 이 경기 민감 언택트 관련주들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마트가 급등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편한 표현으로 닥치는 대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네. 주목해야 되는 모멘텀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미중 무역 분쟁 하웨이 제재한다니까 삼성의 반사익을 그리게 되고요. 이제 중국의 SMIC를 규제한다고 하니까 예.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목을 하고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갈등이 강화되니까 음식료 관련주가 또 매길에 몰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아 미국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 안 좋구나 뭘 패기보다는 계속 거기서 수혜를 보는 쪽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상당히 지금의 장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인데요. 지금 우리가 백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중단한다는 말도 있었고 근데 가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종국에는 백신입니다만은 종국의 백신 모드로 가기 전에 먼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게 치료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치료제 없는 백신은 없는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B형 간염 주사 한 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완벽한 백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투여했을 때 이상하다 그러면은 다시 치료제 놔가지고 또 정상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램데시비로도 뭐도 치료제까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은 확실한 치료제와 진단 백신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슷한 관련주 쪽으로 연일 좀 내기세가 몰리는 그런 장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가 아까 2017년도 12월에 바이오 랠리를 붙인 것처럼 어쨌든 정부 주도에서 정책적으로 네.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 4차 산업 관련주를 이름만 바꾼 거죠.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너무 제가 네. 흥분을 했는데 이 돈의 힘이 지배하는 글로벌 정신이라는 표현을 좀 적어봤는데 네. 이 유동성은 당분간 네. 끝이고 같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